김태경 선수와 고기 선수인데 일단 두 선수 모두가 어느 정도 이제 기본 지식은 확실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3주차 이제 세 번째 경기들 시기나 됐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도 뭐 그냥 뒤에서 말하는 것만 듣고 사실 하진 않을 거예요. 물론 참고는 더 하겠지만 예전에는 뒤에서 누가 야 해고랑 아니야 드레비에 막 이러면 정신이 혼미해졌지만 네. 지금은 뭔가 얘기가 나오면 그 중에 자신이 하나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고기 선수의 일단 시선이 잡혀 있어요. 앞을 보고 있어요. 네. 방금 이렇게 쉿 하는 사인을 보였는데 네. 좋아하고 있어요. 빛의 이임에도 불구하고 카메라에 본인이 나온 걸 느끼고 있어요. 네. 좋아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해요. 우리 모두 관중이니까요. 이거 김태경 선수 일단 조합 괜찮고요. 초반에 강수를 두네요. 두 선수 모두. 일단은 고기 선수가 했던 게 1경기에서 뭐 계속 나왔던 거죠. 뭐 매두사 다리기사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조합을 강제하고 일단 저 둘이 강력하기 때문에 상대 보고 나머지를 맞춰가겠다 이런 건데 거기에 역시나 이제 김태경 선수가 꺼낸 게 기사나 남살자의 그림장령. 이거 뭐 결국 상대편 딜 낮추면서 최대한 기사나 남살자 살려서 궁으로 끝내겠다. 자 그런데 거거든요. 최근 이제 분위기 트렌드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달기가 달의 기사가 예전만큼 사랑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네. 유독 저희 그 최근 길드 대전에서만큼은 조합의 싸움 하이브리드형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쓰이고 있는 추세네요. 특히나 이제 어떠한 하나의 조합 컨셉을 잡는다면 사실 달의 기사가 빠지는데 네네 맞아요. 이제는 정말 상대편의 수싸움 그리고 우리의 수싸움을 위해서 어느 정도 꼬아주는 데는 달의 기사가 또 정말 아니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는 달의 기사가 사실은 대박이어서 MVP예요. 완전 모든 경기 정말. 다 얼굴 내밀어서 네. 다 맹활약 펼쳐준 거 같아요. 특히나 세일행 잠재우는 거를 막아준 거라든가 마지막 암살자 발동을 막아준 거는 대박이었죠. 초대박이죠. 그거 한 방 때문에 이겼죠. 요즘에는 암살자의 실드수 남은 실드수를 파악을 해서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그렇지 못한 인물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저고요. 그렇죠. 저 그때 긴장했어요. 아까 기술 잘못 쓴 거 인정하시죠? 네. 100% 인정하죠. 아 손이 떨려요 저렇게 하면. 정말 너무 떨었습니다. 아, 어제 마신 소리 아직도 안 끼인 덕분에 자 고기가 일단은 강하게 막 돌기로 합니다. 근데 거미 달인 일단 첫 번째 돌기도 데미지 잘 들어갔고요. 저게 그 더메이 달인을 쓸 때 맨 선봉에 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나가사이렌의 또는 켄타의 껄끄러움 때문인데 네. 내 앞에 해고랑이 서준다면 얘기는 달라지긴 합니다. 그렇죠. 아 해고랑이 버텨줬기 때문에 궁극기 들어갔는데 자 쳤는데 재우네요. 일단 재웠지만 달사제까지는 못 재웠고 야 해고랑이 맞았어요 다행히. 야 이왕이면 거미 달인을 쳤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근데 다시 아! 한번 궁극기 연계 타이밍 기가 막히네요. 정말 잘 들어가고 있어. 야 달의 기사 이거 보소. 자 암살자가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암살자가 대박. 자 암살자 매두사가 아니야 터지죠. 역시 야. 암살자 대박이네요. 야 정말 그 그림자 악령이 하나 들어가면서 상대편의 딜을 낮춰준다는 게 정말 무섭다는 게 또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게 CC기를 다 들어갔는데 안 죽어요. 이게 그 네. 정말 중요한 상황이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서 저희가 얘기를 못한 게 있었는데 아까 악마술사가요 네. 궁극을 사용을 했는데 그 캐릭터가 아웃이 되면서 악마술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려앉았어요. 아... 그 악마술사가 상대방의 만약에 암살자라든가 다른 캐릭 하나를 아웃을 시켰더라면 이러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란 말이죠. 이게 그런 그림이 아까 제 경기에서도 나왔었던 것이 에어본 타이밍에 궁이 들어가면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에어본이 떠 있을 때는 떠 있는 상황에서 켄타가 궁을 치면 떠 있는 상태 뒤에 밀립니다. 네. 반대로 에어본 떠 있는 상태에서 밑으로 지나가는 궁이 깔리면 궁이 회피가 돼버려요. 네. 아~ 이런 타이밍이 되게 오묘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검은 날개가 안 쓰이는 거예요. 네. 같은 이유로. 그놈의 검은 날개. 네, 그걸 안 쓰이는 거예요. 제가 3주차까지 계속 써봤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포기했어요. 전 결국. 거예요. 아, 근데 요즘 메카니즘이 오랜만에 나와요. 메카니즘이 굉장히 재밌게 되어 있고 파스쿠는 방금 상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진영 싸움, 진영을 모이게 하는 진영을 네. 바꾸게 하는 진영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할 수 있음으로써 이제 우리 팀의 딜의 집중도 높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쓰는 건데 저것도 엣지가 하나만 안 써요. 저건 쓰는 이유는 상대편이 광역 CC기가 좀 있을 땐 정말 좋습니다. 그렇죠. 저희 팀 경기 때 나왔는데 갑자기 도블 드래곤이 돌아가지고 한 명한테 궁을 쓴다든지 그렇죠. 이런 그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기의 조합에 있어서만큼은 파스쿤의 활약이 어떻게 될지 잘 사실은 좀 의심스럽네요. 아 이거 그냥 방어력 깎아가지고 딜하겠다는 생각 같은데요. 분노가 거대어인 네. 레비아탄 그냥 김태경은 지금 뺨 때리러 가겠다고 지금 조합을 정했어요. 하나 좋은 게 있습니다. 저 그림자 파스쿤 제가 쓰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일반 스킬로 스턴을 날릴 때 궁극기를 날리는 거 보고 쓰면 두 명 스턴을 걸어요. 네. 그러면서 뭔가 상대편 CC를 좀 길게 거는 하나의 그건 있는데 일단 궁극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억지로 찾아낸 장점이죠. 네. 그게 좋을 때는 있더라고요.
거대 어인이 레비아탄과 많이 빈견이 됐는데 요즘 잘 그 저희 경기에 쓰이지 않는 이유가 궁극기 같은 경우라든지 뭐 저 패시브. 네. 근데 아, 거대 어인 이거 거대 어인 바깥 때문에 결국 이게 거대 어인 결국은 이렇게 쑤시고 들어가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자 쌍방깍 들어가고 들어가고 자 침묵이면 스킬 보스 암날 다 죽죠 저거는. 레비아탄 쌍방 더. 야 순찰자까지 들어가고요. 자 더블 드래곤이 결국 아무것도 못 쓰고. 없어요. 파스코 아 냄장이 쓰기 썼는데 소용없어요. 모자라요 딜이. 거대어인이 단단하거든요. 거대어인이 맵 아, 물공 공격력이 은근 높아서 다 그 본인의 방어력 감소 스킬과 함께 시너지를 굉장히 잘 냅니다. 근데 그 레비아탄의 에어본이 네. 워낙 좋아서 안 쓰였지만은 잘 쓰면 이렇게 해고랑을 순삭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아, 좋은 예였어요. 네. 여기는 뭐 한 것도 없네요. 뭘 했는지 모르겠네요. 안팎으로 한 게 없네요. 아유 뭐 다음 주에 잘하겠죠. 꾸준한 친구예요. 네. 거기는 그냥 뭐 와가지고 정말 네, 정말 저는 저렇게 돈 번다면은 저는 2만 년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결 같아서 좋아요. 네. 아 근데 사실 거대원이 무서운 게 네. 진짜 30창 가지고 계속 쑤시고 들어가요. 이게 딜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탱커 라인이 사실 딜량 잘 안 나옵니다. 네. 뭐 기껏해 뭐 거메달인 같이 이런 애들이 네. 딜량 잘 나오지. 이때까지 나왔던 동계를 살펴보면 특히나 그 좋다는 켄타우로스도 보면 막 딜이 900 나올 때도 있고. 그렇죠. 켄타는 그냥 고기 방패죠. 그렇죠. 근데 이제 탱커 라인에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편 방어도 깍도 어느 정도 자기도 단단하고 딜도 잘하고 이 그 거대 어인이 레비아탄에 비해서 안 쓰이는 저 강준과 양현직의 픽을 확인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하고 하시죠. 거대 어인이 레비아탄에 비해서 안 쓰이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궁극기의 경우에 네. 에어본이라는 뭐 꽤나 딜이 길게 내려가는 에어본이라는 게 워낙 레벨이 좋긴 좋은데 네. 바, 이 공격력이 탱커 라인 중에 가장 강해요. 게다가 아. 마방도 높아서 아, 물크도 높아갖고 진짜 찌르면서 말씀하신 30점 계속 찌르고 들어갑니다. 네, 엄청 무서워요. 야, 엄청 쑤셔요. 그래서 뭐 금화해라 이... 많이 먹었다 아이가 그래도 계속 쑤셔요. 푹푹푹푹. 물크가 자, 그림자 영과 사제. 자 그림자 악령의 달의 사제. 이거 일단은 그냥 보여줬다라는 건데 그림자 악령 같은 경우는 이제 전 경기 이제 1경기에서 나왔던 걸 생각을 해보면 궁극기가 한 번만 쓰면 자기의 거 한 겁니다. 왜냐면 한 번 네. 쓰면 죽을 때 한 번 더 터지면서 그렇죠. 반격기를 못해도 그렇죠. 반격만을 넣어요. 그러니까 궁 한 번만 쓰면 그림자 악령은 할 일 다 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죽어도 되는 친구인데 이게 이제 크리티컬까지 생각을 하면 저기 무시무시한 게 크리티컬 두 번 터진다 생각하시면 광력 2만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상대편 데미지도 깎아 줄 겸 그거는 또 서브잖아요. 계속 자기 팀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니까요. 그렇죠. 결국은 보호거든요. 지금 상대 조합도 보시면은 달의 기사 메두사의 그 광력 딜링이 어마어마하게 또 낮춰질 거예요. 3주차 4주차 들어오면서 얼굴을 많이 띄고 있는 그림자 악령은 아마 그 연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해는 되긴 되는데 네. 네.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아요. 네. 아직 승률이 높지는 않거든요. 자 양현진 그렇죠. 선수는 켄타우로스, 세이렌, 아, 메두사, 악마술사 정말 이제 신흥마을은 위험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 1패밖에 하지 않았지만 이제 좀 위험하다라는 그렇죠. 느낌으로 강력한 조합을 일단 끌어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번 주차까지 근데 오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이제 그림자 악령과 기사단 암살자를 붙입니다. 확실하게 살려줄 수 있다는 네. 거죠. 지난주까지는 이제 2, 3경기를 보고 오는 케이스 때 많았는데 아, 이 전략보다 이 전략보다는 1경기를 일단 잡고 들어가는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역시나 네. 버티는 거 보세요. 그림자 악령 팀이 확실히 잘 버티고 있거든요. 저게 어마어마한 광역 딜링인데도 불구하고 분량이 안 녹아요. 캐다. 자 이렇게만 버텨주고 아, 버텼죠. 자 오리가 메두사. 야 근데 메두사 적코 한번 들어갔고요. 검달은 아직 남아있어요. 검달이 버텼어요. 근데 저거 깔면 또 광역 힐링 들어가거든요. 오리아가. 자 그림자 그림자 자 그림자 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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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죽 아 그냥 죽었어요. 악마술사의 궁은 아, 검달은 들어갔어요. 검달이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에어본 다시 한번 띄우고 자 암탈자 암탈자 타임 암탈자 타임 한방 못 죽여 못 죽여 이제 끝났어요. 암살자 타임이에요. 아 이게 이 암살자의 이 좀 업데이트된 이후에 네. 저희가 뭐 수치상으로 완전하게 확인된 건 아닌데 업데이트 이후에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광역군 같은 경우에 네. 예전에는 이제 거리만 닿으면 무조건 들어가는 추세였는데 아까 나가사이라는 그 뻘궁 보셨듯이 네. 안 먹히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직격을 맞았음에도 그 피하는 스톱이라고 하죠 흔히. 그렇죠. 그런 케이스가 발견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진영상 뭉쳐있는 경우에 데미지가 제대로 들어갑니다. 네. 이 광역 딜 중에 소규모 딜로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암살자 같은 경우에 네. 뭉쳐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암살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궁극기 쓸 때쯤 되면은 사실 서로 암라인이 높고 이동 중 결국 뭉치는 타이밍에 꼭 들어가요. 그리고 암살자가 확실히 그림자 악령을 만났을 때 사실 암살자가 초반에 오! 갓살자! 이러다가 네.
그 뒤에 잘 안 쓰였거든요. 한 그 4, 5주차 때 중반에 녹아버리기 때문이었어요. 녹았어요. 근데 악령과 만나면서 이게 달라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시청자 지금 채팅창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아, 이런 종류의 게임이 뭐 컨트롤이 필요해? 아, 장난하십니까? 컨트롤의 중요함은 제 경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엄청나죠. 알 수 있습니다. 1경기 만약에 지금 이제 녹화 방송이 유튜브에 올라가시면 한번 보시면 패살. 이게 컨트롤이다라는 걸 보실 그렇죠. 수 있어요. 제 경기는 패스하려고요. 네. 못 보겠어요. 창피해서. 근데 기사암살자를 똑같이 꺼내는 이게 근데 여기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기사암살자 그림장령을 꺼냈는데 상대편이 그냥 그래 한번 마법 데미지도 밀어보자 라는 케이스까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먼저 꺼내기에는 약간 아쉬워요. 그림자암살 기사암살자를 먼저 꺼내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이 뒤에 굉장히 단단한 패를 낼 것이다 라는 어떤 복선을 깔고 가는 거거든요. 네. 암살자가 버텨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근데 아직 남은 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경기 어떻게 지낼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강준 선수 같은 경우에 매두사도 꺼냈지만은 역시나 땜장이 꺼내면서 상대편의 그 평타를 깎아주더라도 땜장이 군것기 믿고 한번 들어가는 느낌이고요. 괜찮은 선택이에요. 네, 여기에서 아마 만약에 양현진 선수가 근데 사일렛을 꺼내네요. 여기서 매두와 땜장의 가장 무서운 타이밍 한 번을 끊어주고 6초만 5초만 버텨준다라고 하면 네. 경기 내가 가져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좋은 선택이에요. 먼저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얘기긴 한데 양현직 선수가 저기에서 그냥 그림장령을 꺼냈다 그러면 강준 선수 입장에서는 뭐 여러가지 선택지가 좀 있었는데 안 꺼냈어요. 양현직이 아직까지 그림장령 안 꺼냈거든요. 안 꺼내다 보니까 약간 고민을 했는데 결국 침묵술사 앞에다가 지금 마법 캐릭 3개를 꺼낸 거거든요. 탱 하나 더 가도 돼요. 양현직 괜찮아요. 자, 저기 고기씨 장난하지 말아요. 네, 안팎에서 되게 못하고 있으니까 장난하지 말고 네, 마술 준비해주세요. 네, 네, 괜찮아요. 악마술 아주 죽기를 꺼내네요. 사실 그림장령과 함께 끈질기게 버티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든든한 투탱을 갖고 싸워주면서 네. 시간을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사실은 죽기가 중반에 만약에 암살자에게 데미지가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보호를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보지 못하죠. 충분히 한번 그림장령의 보호에 있어서는 하위 보완 그리고 공격에 있어서는 장려될 수 있는 선택인데 네. 그런데 조금 빨리 맞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깜깜이 상태에서 이제 풀렸죠. 자, 더블트가 이제 공격. 매두사가 먼저 성과. 그냥 이거는 위험하겠는데요. 안타깝죠. 땜장이 모였어요. 자, 악마술사 들어가고요. 죽기를 그냥 놓아 주고 땜장이. 자, 근데 더블트가 이제 적절한 타이밍. 적절한 타이밍. 자, 일단 한번 들어갈게요. 이쪽은 사일렌스가 있으니 사일렌스 사일렌스 6초. 땜장이 밥을 만들었어요. 이때 빨리 녹여야 됩니다. 기사는 암살자가죠. 이거거든요. 뻥. 야! 암살자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악령과의 수업도 좋긴 좋은데 네. 사일렌서와 암살자 또는 그 투탱과 암살자 수업도 그게 더 괜찮다고 보는 편이기라서 네. 이번 선택은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암살자가 폭발 데미지를 줄 때까지 버텨주게 만드는 게 결국 힘이에요. 네. 네. 버텨주게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보면은 기사 암살자가 그런 데미지를 좀 받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체력을 70, 80 이상 유지하셨어요. 암란이 버텨주면서. 그러니까 양현직 선수가 지금 현재에서 잘했던 것은 딱히 암살자를 보호하는 캐릭은 없었습니다만 암살자를 제일 뒷라인에 갖다 놨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앞라인에서 그냥 다 받아주게 무조건 스킬들이 암란에 그렇죠. 다 막히게 버텨주다 보니까 결국 암살자가 활약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암살자의 또 이제 강한 모습들이 지금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도톱전 길이가 참 재밌는 것은 그 주차에 굉장히 재미를 봤던 조합은 그 다음 주차에 또 잘 안 나와요. 네. 네. 파회법을 다 찾아온다는 것이죠. 네. 예전에 검다리 막 나오기만 하면 필승 카드였으나 그 다음 주에 묻혀버렸던 네. 것처럼 이제 암살자도 각광을 받다가 한번 줄출만한 날이 왔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암살자를 부각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요소들을 갖고 왔는데 네. 다음 주가 되면 또 누군가는 이것을 막을 방법을 갖고 올 겁니다. 그렇죠. 윤 선생님 확률에 대한 얘기는 오늘 전혀 없네요. 지난주에 제가 좀 회식을 좀 과하게 해서 데이터 준비 못했어요. 간절함이 좀 주셨던 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좀 잘려도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까? 제가 아파서 몸이 아파서, 아파서 몸이 약해서 술이 약해서 준비 못했을 뿐 저는 언제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픽화면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사암살자 조합이 또 한번 활약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걸 또 어떤 식으로 받아칠지 아마 조금 부담스러운 쪽은 아무래도 1세를 안고 있는 신흥 마을이겠죠. 네. 달사를 제일 먼저 꺼내므로써 일단 안개 한번 연막 한번 쳤습니다. 이거 그냥 보여주네요 조합.
지금 레비아 이렇게 되면 그 상대방이 뭐가 부스러워지냐면 아 믿고 쓰는 켄타 믿고 쓰는 해고랑 이어도 부담스러운데 그렇죠. 다음 탱이 나올 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야 머리가 좀 아프죠. 근데 일단 양현직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그림자 악령을 안 쓰지 않았나요? 안 썼던 걸로 아는데 꼭 네, 안 쓰고 안 쓰고 암사자를 보호했죠. 안 쓰고 보호해서 일단 상대가 완전 A로 나온다면 한번 꺼내 볼만도 하거든요. 야 이거 그냥 강추 뚜드러 팬다는 거예요. 그냥 가네요. 그냥 뚜드러 팬다는 거예요. 자, 거대 여인이 그냥 야야 나 몰라 그냥 쑤실 거야. 들어가고 레벨 그냥 나 몰라 그냥 뛰어. 내 순찰차는 그냥 대놓고 쏘고 잠라인부터 그냥 녹이겠다는 생각을 했고 어 근데 양현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빛의 마법사 뭐 굳이 카운터를 치자면 빛의 마법사 이거 실명 같은 상대편의 평타를 빛나게 그렇죠, 할 수 있는 스킬 될까요? 하나 정도인데 저게 빛의 마법사가 그 실명 하나 바라보고 물리덱에 대한 저항 정식 저항력으로 쓰긴 쓰는데 네. 지금 그 상대하고 있는 라인이 뭐 평타가 아니라 기모아서 한 방 이어서 얼마나 역할을 했을지 모르겠네요. 네. 자, 일단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상대 조합이 아무리 봐도 뭐 레비안탄의 거대의 나오면 무조건 AD이기 때문에 그림자악령을 좀 네, 예상을 했는데 하진 않았어요. 아 나는 뭐 그건 모르겠고 그냥 나는 삼지창으로 그냥 들고 들어갈 거야. 근데 앞라인이 빨리 녹아요. 너무 빨리 녹아요. 자 한 방 쓰고요. 자 일단은 쓰러집니다. 자 거메달인이 아 거메달인 딜량이 워낙 좋아서 그래요 이게. 아 그냥 먹는 그림으로. 사일렌서 쓰지도 못했어요. 쓰긴 썼는데 타이밍이 좋지 않죠. 암라인이 없어요. 제일 먼저 만나는 게 하필이면 지금 사일렌서입니다. 어쩔 거예요. 막에 맞아야죠. 때리면 맞아야죠. 오른 맞아야죠. 그렇죠. 야 이거 답이 없네요. 하늘로 높이 화살을 쏘아 올렸습니다만 후터진 화살은 정말 약합니다. 자 거기다가 왕력 스턴 한번 들어가고 자 특히나 땜장이 네, 여러 차요. 다 때려요. 땜장이 저 땜장의 궁이 무서운 게 뭐냐면 네. 때리다가 한 명이 녹 내가 저, 그 타겟한 상대가 녹잖아요. 네. 그럼 남은 세네 발의 이 레이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그렇죠. 넘어가 인계됩니다. 다른 네. 사람은 다 때려버리죠. 네, 다 때려버려요. 네, 그러면서 고기의 신흥마을이 1승 1패 예, 전적을 원상태로 돌려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이죠. 여지껏 저희가 도탑전기 리그에서 이 조합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요. 네. 어떤 캐릭터가 좋고 나쁘고 이건 조합에 따라 다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상대편의 조합을 보지 않고 그냥 픽하는 사람들은 다 졌어요. 정말 상대 조합을 보고 네. 카운터를 쳐야 된다는 게 점점 중요해지고 네. 있어요. 거기다가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한 3, 4주차까지는 상대 조합을 어느 예측해서 우리 조합을 짜가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이제 상대 조합을 보고 하나가 상대 조합을 약화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 조합을 완전 강화시킬 그렇죠. 한 수를 두고 갑니다. 그렇죠.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뭐 내 라인에 대해서 조합의 성격을 짜오는 판보다는 네. 하나하나 보고 진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수준인데 그렇죠. 선수들의 레벨이 와 엄청 높게 올라간 것 같아요. 약간 정말 바둑 느낌이에요. 이게 뭐 있는 게 아니라 상대 두는 거 보고 아 그래 나는 이렇게 사실 뭐 그 대응법도 몇 가지가 있고요. 일단은 오 지금 검달과 해고랑이 같이 나왔습니다. 검달과 켄타, 검달과 거대여인, 검달과 레비아타 뭐 이런 식으로 투탱 조합을 나갈 때는 맨 앞선에 김시영 선수가 지금 맨 앞선 네. 그렇죠. 켄타 이외에는 켄타죠. 켄타 이외에는 뭘 내기도 부담스러워요. 아 켄타 세리 이거 완전 카운터 치네요. 야 이러면 이번 경기 김신영이 무조건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못 잡으면 한마디로 못 잡으면 오히려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켄타 세이렌 거기다가 마지막에 지금 저기 있는 메두사까지 어 그림자 사제로 바꿨네요. 섬해합니다. 일단은 근데 나가사이렌이 앞에 해고랑의 발을 묶을지언정 검달에 들어오는 파고듬을 받기는 부담스럽거든요. 네. 켄타가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도 이제 켄타우로스가 특히나 무난한 게 상대 나머지 조합을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떤 조합이 나오든지 다 칠 수 있는 건데. 또 우리 허준 캐스터 좋아하시는 서큐버. 서큐가 나오네요. 어, 서큐의 윈드레인저. 서큐가 나왔어요. 서큐 오늘 한번 쓰나요? 한 번도 못 쓰고 간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조합을 나 이거 모르겠다 이거 모르겠어 이게 정말 예측이 아예 안 되는 게 김신영 선수 조합은 뭐, 회피 하나를 믿고 회피와 수면 하나를 믿고 나한테 네. 모든 짐을 지웠거든요 지금 그냥 앞라인에서 너 어떻게든 버텨라 뒷라인은 그냥 회피로 버틸게 이런 느낌이에요 아, 지금 뭐냐면 나가 사이렌 등떠미 넣었는데 저 사이렌이 기분이 어떨지 되게 궁금해요 저기 보면은 앞에 탱커가 버티는 게 아니라 각자 회피가 나있어요 윈드레인지 회피 있죠 거기다 서큐브스 회피고 그냥 회피로 니들 알아서 살아 이런 느낌이에요 각자 알아서 살아요 네. 과연 어느 정도나 이게 먹힐지 그게 먹히려면 빠른 공격 속도를 바탕으로 해서 한 번이라도 더 딜을 넣어서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딜 들어가줘야죠 일단 해보자 그림자 사자는 지머리에다가 부적 걸고요 야 괜찮다 우리 나가
갑다 스타크 마스터즈입니다. 자, 이거 좀 맞아도 상관없거든요. 광력 힐 다 들어가죠. 무조건이긴 해요. 와. 이야. 자, 야. 드디어 서큐가 해내네요. 드디어 서큐가입니다. 이게 한 달쯤 전에 네. 한 달쯤 됐나 2-3주 전에 순삭 조합이란 이런 조합이 있었어요. 근데 네. 순삭 조합은 탱커 조합에 반드시 맡긴다라는 그 공식 때문에 잠깐 인기 있다 사라졌는데 네. 잊혀졌을 때쯤 갖고 오니 야, 이 복고의 무서움. 이거예요. 근데 이게 복고뿐만 아니라 그게 이거예요. 발전됐어요. 네. 성전에서도 네. 뭐 경기장에서도 서큐버스가 아, 이제 서큐버스가 나오나요? 서청해자 좋아하시거든요. 정말 좋아하세요. 아, 잘 썼어요. 예. 저는 뭐 일단 김신영 선수의 조합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저 조합은 처음 나왔어요. 네. 지금 데뷔 몇 주나 했는데 처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용성을 확실하게 저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로또가 터져서 이겼다가 아니라 효용성을 좀 증명했어요. 그렇죠. 마이콜이 정도는.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서큐는 지 혼자 사는 좋다. 네. 댄티도 잘 나오고 네. 좋다. 근데 이게 조합이 되면 안 좋다. 아니에요. 좋아요. 야. 좋아요. 정말 각자 사로 조합이 오늘 나왔어요. 각자 사로. 저게 회피기들이 어느 윈드라든지 네. 그 세레처럼 회피가 좋은 친구들은 일단 피해주면서 빠르게 최대한 한 번이라도 더 이 그 울티를 쓸 수 있는 기회 만들어주면 되는데 마침 상대방에서 들어오는 데미지들이 그렇게 무섭지가 않은 상황이었어. 그렇죠. 검달 한 번 돈 거 외에는 마땅한 데미지를 맞지 못했어요. 거기다 검달이 그냥 뭐 묶여가지고 이런 거 나머지 못했고 해고랑도 빨리 녹여줬고. 네. 그러니까 요인데 요것은 두 번 네. 쓰기엔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렇죠. 어떤 이제 비밀 무기 같은 느낌이죠. 네. 네. 자, 이번에는 어떤 비밀 무기가 나올지 픽하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두사를 빼고서는 아낄 카드는 다 아꼈거든요. 김신영이 지금 기분 좋은 이유는 1승을 거둬서도 거둬서지만 아낄 카드는 다 아꼈어요. 다 아꼈어요 지금. 메인 탱커 켄타우로스 남아있죠. 뭐 광역 시시길에 책임질 만든 뭐 더블 드래곤 뿐만 아니라 뭐 여러가지 다 남아있고요. 정말 뭐 지금 대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메두사를 네. 제외하고 네. 메두사 세이렌 그 메두사 하나가 제일 처음 석화를 걸어주고 세이렌이 그 다음에 자장가를 불러주고 네. 나머지 지금 상대편에서 마나가 다 찼을 때 서큐버스로 마무리. 아, 자, 암살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암살자 다리기사 물리대 아마 뭐 더블 드래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강력하게 물리딜을 좀 넣어주겠다 빵을 노려보겠다라는 뜻이 보이죠. 떠뜨 달기사 암살자까지 이거 김신영 2대빵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레비아탄 이외에는 아직은 이제 탱커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뭐가 오든지 간에 일단 때려주겠다라는 뜻이 강력하게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김신영 역시도 아껴뒀던 켄타를 쓸 때가 오긴 온 거예요. 제우스 우와 야, 제우스의 소환사 소환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승환 선수의 다음 픽은 뭐 슬레이어가 되든지 아니면은 원소를 조금이라도 더 보태줄 수 있는 네, 근데 영웅이 될 텐데 사일런서가 일단 있어요. 아, 나 아까운 게 세일은 그냥 광역 CC기의 무게를 좀 실어줍니다. 뭐 사일렌서가 뭐 미리 등장했을 수 있는데 차라리 뽑을 거였으면 나가 사일렌을 먼저 뽑고 원소스를 마지막에 뽑아서 조금 더 혼동을 주는 편이 어땠을까 네. 싶네요. 아, 정말 그랬던 게 좀 더 좋아 보이긴 해요. 그러면 이제 상대편에 침묵 아, 그 사일렌서를 막을 수가 있었는데 사일렌서를 아꼈다라든지 뭐 그랬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네. 한번 두고 봐야겠죠. 아, 과연 이제 진행은 어떻게 될까요? 면역. 와, 앞에 들어오는 여섯 번의 딜을 다 막았어, 켄타가. 켄타가 그냥, 저 정말 너무 좋아요, 저 실드. 자, 더블 드래곤이 계속해서 도트 딜을 넣어주고 있죠. 광역 딜링에서 너무 밀립니다. 광역 딜링에서 이승환 선수가. 이러다가는 원소스 못 쓰게 되는 느낌인데요. 레비아탄 바로 녹았고요. 자, 제우스! 근데 좋아요. 아, 한 번에! 자, 하지만 자, 어쨌든 재우고 죽는다면 암살자 출동했죠. 뽕! 나가 사이렌이 노래 부르려고 앞에 심호흡하는데 끊겼어요. 소환사 혼자서 자, 열심히 원소를 만들죠. 뭐 만들다 하더라도 못 만들죠. 뭔가 옛날에 그 파라파라 때 수출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마지막에 손을 들면서 처량하게 안녕. 손 들다가 죽었어요. 자, 김현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고기 신흥마을이 2승째를 가져갑니다. 벌써 2승. 나가사이렌은 뭐 사실 어쩔 수 없는 공이었어요. 왜냐면 바닥에 이미 얼음이 깔려있는 상태. 네. 나는 1초 뒤에 네. 얼 것이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아끼는 이 한번 눌러봤는데 그렇죠. 앞에 노래방에서 전주 나왔는데 갑자기 누가 끊어버렸어요. 그런 케이스예요. 자려고 하다가 다 깼어요. 네. 자려고 하다가 아, 이 정도면 뭐 노래방에서 누가 도란스를 내린 거예요. 그렇죠. 네. 딱 감정 잡고 있는데 끊어버렸어요. 깜깜해졌어요. 암살자가 자. 마땅히 어마어마한 활약까지도 할 필요 없이 그냥 순삭을 시켜버렸습니다. 네. 이번 네. 경기 만약에 신흥마을이 가져간다면 신흥마을이 경기 전체를 가져가게 됩니다. 픽화면으로 넘어가죠. 전 경기를 잠깐 한번 되짚어보면
확실히 이제 광역 딜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더블 드래곤, 메두사, 다리기사 뭐 이렇게 크게 세 개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 세 개가 나왔을 때 우리 팀이 뭔가 다른 걸 생각하는 좀 몸이 약하지만 뭔가 한 방을 서 생각을 하는 조합을 한다면은 녹는다라는 네. 게 좀 여실히 드러났어요. 아, 이 두 선수 그 검은색 티셔츠 도끼 분주인가요? 대회 첫 등장일 거예요. 이게 정말 강력술사 대장간 또 장난쳐. 어차피 경기 이렇게 된 거 테스트 한번 해보자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자, 과연 뭘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두 탱커 전부 다 마이너입니다. 그 뭐 대회에서 안 쓰이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둘 다 마이너예요. 안 쓰여요. 각자 지금 뭐 인벤토리 열어보면 뭐 아시겠지만 레벨 1인 경우 많을 거예요. 네, 그렇죠. 일성 누가 줘서 받긴 받았는데 키울 마음은 들지 않는. 이게 확실한 거 말씀드리면 도끼군주 같은 경우에는 40레벨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나와가지고 뭐 초반 스탯은 꽤 괜찮겠는데 50레벨 정도 넘어가는 순간 버려요. 해고랑 나오면서. 해고랑 나오면서 더 좋은 것들이 많아서. 네. 그런데 도끼군주에도 그거는 분명히 강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나선의 고리라든지를 통해서 접근해오는 전방 탱커들에 대한 데미지를 많이 줄 수 있다는 네. 장점이 있긴 있거든요. 도끼군주에 진짜 큰 장점이 있어요. 상대편일 때는 겁나 강해요. 겁나 강해요. 상대편일 때. 저격수랑 비슷하죠. 저격수도 나는 안 쓰는데 상대가 쓰면 꼭 내 주딜러를 죽여요. 내가 쓰면 이상하다. 하더기다 도끼군주 같은 경우에 도끼 강력 악마술사 슬레이어 정말 딜 한번 제대로 넣어보겠다 이런 건가요? 이게 느낌이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 도끼군주 같은 경우 김주원 해골마법사까지 김주원 이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앞라인 셋은 안 쓰는 이유를 제가 설명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나왔다라는 거 과연 이걸 섞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 이런 선수들 장난 때문에 해설은 더욱더 공부해야 할 캐릭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쟤네 셋은 버렸거든요. 알고는 이거죠. 간장을 섞어먹으면 무슨 맛일까 봐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지금 보시면 이게 도끼 군주가 패시브가 방어력을 더 올려주는 방어력 240이 더 올라갑니다. 메두사 메두사 근데 그렇다고 방어력이 높지 않아요. 패시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죠? 메두사 아 다섯 명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못해요. 강력수사는 못해요. 냉장이가 강력수사 슬레이어 사람 한 명 메두사 한 명 잡았고요. 슬레이어 자 비없는 비없는 친구가 다 맞았어요. 지금 메두사가 죽기 직전이었는데 강령술사의 그 거대 낫을 맞았거든요. 정말 네. 온몸을 바쳐 충성하고 가네요. 예. 야 안타깝네요 이게. 지금 방금 잠깐 눈빛이 보였죠? 예. 김희준 선수가 딱 쳐다보면서 뭐야 너? 뭐야? 너 왜 이거 보는 거야? 속대말로 그런 얘기하죠. 뽕슨 아싸 게이드 아 이게 왜 안 쓰냐면 이제 도끼군주 같은 경우에 그 스탯이 패시브임에도 불구하고 네. 안 좋습니다. 그게 올라가도 방어력이 높은 편이 아니고 네. 거기다가 궁극기가 매우 쓰기 애매합니다. 상대편 HP가 3분의 1 이하가 돼야지만 제 데미지가 들어갔는데 단일 네. 궁극기인데 그 데미지도 센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죠. 지금 김주환 선수가 1서버 신흥마을로 옮기려는 마음이 지금 강력하게 들던가 네. 아니면은 지금 빨리 지금 집에 볼 일이 있어서 빨리 들어가야 된다든가 지금 이제 김주환 선수가 국립국악원에서 네. 네, 근무를 하세요. 국립국악원 오, 네네. 뭔가 좀 이렇게 고상하고 그렇죠. 땅따당땅땅 만나면 좋은 친구 이게 되나요? 헝그리의 도타장기 이야 이게 이렇게 되네요. 이것이 전문 방송의 클래스예요. 정말 달라요, 달라요 클래스가 달라요. 근데 사실 첫 번째 경기에서는 김주환 선수가 그냥 당연히 내줄 수밖에 없는 경기를 했거든요. 네. 네. 이거 두 번째 픽 이게 도대체 왜 도대체 이거를 골랐을까. 두 번째 픽을 보면 좀 알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자 과연 김주환 선수의 두 번째 픽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시죠. 방금 경기는 사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고 수치를 보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왜 그랬을까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서 네.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정말 이게 로또송으로 터진다면 상대 2탱일 때 때릴 때마다 그 도끼 군주의 패시브 계속 돌고 거기다가 정말 재수 좋게 그 해골 마법사의 상대편을 날려버리는 그 추방도 들어가면서 거기에다가 강령구제 궁극기가 딱 꽂히면 두 배로 꽂히면서 그거 될 바에는 로또를 사요. 그렇죠. 네. 그거밖에 없어요. 복권은 사는 게 나아요. 그거 네. 맞다 이거죠. 해고로 한 거 달대 사제 뭐 가장 사랑받는 영웅이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더블 켄타 아무래도 김민준 선수 경기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 같죠. 부담 없이 저 조합에 그냥 뭐 검의 달인 들어가고 뒷라인에도 그냥 딜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조합 그렇습니다. 메두사 빼고는 뭐 딱히 빠진 게 없는 상황에서 김주환 선수가 박수를 쳤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상했다? 와 저거 멋있다 이런 걸까요?
자, 거메달이 낼 꺼내긴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약간 어쩔 수 없이 꺼낸 느낌이에요. 암살자. 암살자와 그리고 거메달인 거메달인의 양 카운터 탱커가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황인데 염색을 하겠는데요? 채팅창에 이런 말이 올라왔었어요. 택신 내 대장간들은 참 꾸준히 못한다 라는 얘기가 올라왔어요. 아니에요, 잘해요. 제가 졌어요. 아, 마이콜레 길들은요 꾸준히가 아니라 그냥 한결 같아요. 그냥 저는 한결 같아요. 없는 존재. 승점 졌든 다른 사람들한테 꽁승. 좋은 존재죠. 빛의 마법사가 등장을 자주 나와보는 자주 보이는데 실제로 오늘 경기에서 3번 4번 나왔지만은 5초 동안 쿨을 모아서 경기 궁을 울틸 쓴 경우는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맞았고요. 네, 그렇죠. 만천 드셨죠? 아, 제대로 먹었죠. 아, 배부르시겠어요. 다섯 캐릭 5만 5천 5만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맨 처음에가 7천, 뒤에가 9천, 맨 마지막에 맞으신 분이 만천 떴어요. 그 합이 뭐 합이 한 4-5만 떴어요. 네, 4만 떴어요. 한 번 떴었어요. 아우, 2배만 떴어요. 시원하더라고요. 자, 과연 이 조조합. 오, 근데 초반 딜링이 잘 들어갔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네. 지금 자, 검달 지금 성원의 싸움은 자, 서큐 김희준의 서큐가 있고요. 자, 켄탱 한번 밀어주고요. 아, 근데 쏘았어. 방금처럼 이 켄타우로스가 잘 밀어줬을 때, 네. 이론상, 뭐, 아름다운 설계상으로는 켄타우 구석으로 밀어줬을 때, 더블 드래곤이 다섯을 한 번에 얼린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자가 제일 정답이거든요. 네. 근데 두 개가 연계가 전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딱 이 승부는요, 더블드와 사이렌이 먼저 기술을 쓰느냐, 네. 사일렌서가 먼저 쓰느냐였는데, 사일렌서가 먼저 들어갔네요. 먼저 썼어요, 네. 결국은. 아, 김주환 선수 이렇게 된다면, 첫 번째 경기는 그냥 한번 시도를 해봤다. 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저 박수의 의미가 뻘쭘의 박수가 아니라 예상대로 계획대로야. 이제는 알았어. 계획대로야. 넌 이미 개미 지옥에 들어왔어. 그렇죠. 추진력을 무릎을 꿇은 이유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그런 느낌이 아닌가.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그만큼 뺐어요. 거기다 마지막 경기에서. 픽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신흥마을이 이긴다면 신흥마을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1, 2 경기를 바탕으로 지금 김희준 선수의 웬만한 조합은 다 뽑아냈거든요. 지금 김주환 선수는 특히나 첫 번째 경기에서 정말 그냥 어이없는 조합을 꺼낸 바람에 다 살았어요. 지금 자기군 보기만 해도 징글징글한 켄타우로스가 다 나올 거예요. 지금 네. 이제 염색을 해야겠는데요. 네, 지금 아까 이 경기도 말씀하셨지만은 아, 김희준 선수가 보여요. 첫 주차에서는 머리가 까맸어요. 돈을 줘야 하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아, 정말 열심히 네. 공부를 해요. 이게 하얗게 머리가 새가고 있어요. 아, 그러다 팀장이 고기거든요. 자, 켄타우로스를 달에서 제가 켄타를 보고도 나오네요. 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네. 택신 굉장히 심심해 보이죠? 뒤에서 뭔가를 보고 싶어 하고는 있어요. 근데 정말 집중해서 보는 눈이긴 해요. 형들 오락할 때 뒤에서 안 걸리게 보고 싶은 그런 얼굴이죠. 아, 그 오락실 가면은 그 앞 사람을 보고 있는 눈. 형 나 한복만 이거. 괜히 너무 가까이 가면 형이 너 때문에 졌잖아라고 혼날 것 같아가지고 멀리서 네. 보고 있는. 킹업 하면 큐 한 판만 이런 느낌. 자, 검달과 악마술사 달사제를 암살자까지 보는 기분이 나는 암살자. 참 뭐랄까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달의 사제 카운터 켄타입니다. 검달의 제우스? 카운터 켄타예요. 켄타를 보고도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긴 한 겁니다. 김주환이 소환사와 제우스. 야, 한 번 더 던지나요? 대다수가 항상 침묵에 빠져있지. 자, 이거 사상 최초로 도탑 전기를 위해서도 이게 입금설이 나오는 건지. 야, 저는 뭐 저기에 메두사에 뭐 당연히 어떤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뭐 다리기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광역 딜링을 한번 밀어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 그러네요. 자, 제우스를 뽑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소환사의 복불복 과연 어떻게 들어갈까요? 자, 소환사 뭐 소환사 스킬 잘 들어가면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자, 일단 빠르게 갑니다. 빠르게 갑니다. 자, 밀어주고요. 좋아요. 또 밀고요. 잘 들어왔어요. 자, 더블 드래곤만 잘했는데 이제 남은 건 더블 드래곤입니다. 야, 더블 드래곤이 잘만 써도 다 얼려버리는 거 같아요. 악술 악술 누구야? 추진력 더블드래곤. 아, 더블 제우스. 제우스를 녹이네요. 아, 더블드래곤. 오 마이 갓. 더블드. 누가 나 불렀어? 뒤쳐다 보네요. 오 마이 갓. 소사. 더블드래곤이 또 도네요. 거기에 신흥마을이 경기를 가져갑니다. 더블드래곤이 도는 비극이 또 한 번 벌어집니다.
지금 당장 저희 협회에 의뢰해서 더블 드래곤의 계좌를 확인해야 되지 않나? 야, 그 상황에서 돌아요. 왜 뒤를 봤는지. 저 친구는 하필 또 저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돌아요. 방금